전문가들은 오늘 장 마감 종가까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?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, STS 코리아 최준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정태근 팀장님, 오늘 어떠한 종목 종가에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? 네, 바이오 쪽에서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까지 상장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한가 현재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바이오 쪽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 컨텐츠 원전 바이오로 이어진 어떤 그 순환매적인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이슈가 좀 될 만한 부분은 샤페론 같은 경우에 24일부터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바이오 유럽 2022로 현재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샤페론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기술 투자 유치 뭐 이런 부분들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상당히 성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. 일단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 누겔 같은 것들이 있고요. 그리고 기술 이전도 완료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전 임상을 완료해가지고 국전약품 쪽으로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임상 일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폐섬유증 치료제 누세린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또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입이 그리고 3상이 진행 중인 코로나 폐렴 치료제.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들의 어떤 그 홍보를 하고 이 홍보를 통해서 이 자금 유치라든지 그리고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좀 참가를 한 것 같고요. 단순히 뭐 그 바이오 유럽 2022들이 열리는 것보다는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 바이오가 오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아시겠지만 그 치매 치료제 임상 3상이라던 그 진행 결과를 좀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 샤페론 같은 경우도 치매 치료제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현재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제가 보기엔 좀 상한가에 좀 진입이 된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면 어떤 그 단일 종목 쏠림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제한된 종목 쪽으로 강세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휴 때문에 오늘 샤페론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장에 입성한 지 3거래일 만에 상한가로 도달했습니다. 공모가가 5천 원이었고요. 현재 구간 9,29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샤페론 뭐 치매 치료제와 함께 뭐 바이오 유럽 2022 참가 발표 등의 이슈 말씀해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이번에는 최준혁 팀장님의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어떠한 종목 선정하셨을까요? 네, 저는 이제 일단 이 종합 물류 서비스 업체이기도 한데 이 태용 로지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지금 뭐 조선 해상 운임 지수 자체가 지금 또 하락폭이 좀 깊어지면서 좀 크게 좀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 전범위적으로 종합물류 서비스를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면서 일단 지금 2차 전지나 철강 그리고 중고차 쪽에 대해서도 지금 포트를 계속 다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좋은 모멘텀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지금 태용 로지스 같은 경우가 좀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석유화학 이 제품 운송에 있어서도 이미 좀 경쟁력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2차 전지 물동량이 좀 양호한 모습을 현재로서는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적인 부분을 좀 양호하게 꾸준히 좀 성장을 해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 때도 지금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이 좀 굉장히 견조하게 또 나온 상황이고요. 일단 유보율 자체가 좀 소폭 좀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한 4,000% 이상 되면은 충분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이렇게 유보율이 좀 높게 되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유상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걱정 리스크가 좀 많이 사라.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현재 시기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이제 급등락 자체가 하루하루 좀 재료에 따라서 좀 개별 장세가 꾸준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태용 로지스 같은 경우는 좀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간 밸류에도 현재 위치해 있다라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지금 구간이 충분히 관점으로도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태용 로직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